21번 우유 다시 들으십시오. 우유 22번 차갑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차갑습니다. 23번 가방을 맡기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가방을 맡기세요. 24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2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4번 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25번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26번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가 어떻습니까? 1번 흐립니다. 2번 맑습니다. 3번 눈이 옵니다. 4번 비가 옵니다. 27번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언니, 그리고 저입니다. 아빠만 남자이고 모두 여자입니다. 28번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분뇨가 바닥에 잔뜩 쌓였네. 오늘은 축사 청소 좀 하지. 알겠습니다. 소들을 목초지로 내보내고 바로 하겠습니다. 29번 얀또 씨가 누구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얀또 씨가 누구예요? 30번 언제 만날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만날까요? 31번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서 공항까지 어떻게 가요? 32번 뭘 마시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뭘 마시겠어요? 30번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34번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35번. 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36번. 이번 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 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 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37번. 과장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어디가 아파요? 감기인 것 같아요.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파요. 그래요? 요즘 계속 야근을 해서 그런 것 같군요. 어서 가서 쉬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몸이 아파서 그러는데 일찍 퇴근해도 될까요? 어디가 아파요? 감기인 것 같아요. 열이 나고 온 몸이 아파요. 그래요? 요즘 계속 야근을 해서 그런 것 같군요. 어서 가서 쉬세요. 38번.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39번. 여보세요. 거기 한국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거기 한국무역이지요? 이영수 씨 좀 부탁합니다.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번.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국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국어 교육원입니다. 여보세요. 거기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데 말하기 수업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6개월 동안 배웠어요. 그럼 중급에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수업 시간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어요? 네, 평일에는 초급 수업만 있습니다. 수업료는 얼마예요? 수업료는 무료입니다.